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자폐를 이긴 사람들 시리즈를 갖다 한 다섯 번째 시간을 가질까 싶어요. 오래전에 한 4편까지 해놓고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주제인데, 이 주로 이제 치료 성공기에서 정상 발달이 된 경우를 갖다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정상 발달 사례는 아닙니다. 정상 발달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이 우리가 자폐 치료에서 가지고 있는 치료가 잘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통념을 깨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주제예요. 자, 제목을 갖다 볼게요. 이 사례는 이 성인 자폐를 이겨낸 무발화 자폐인의 치료 성공기입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이 사례가 어떤 20살 무발화 자폐예요. 20살 된 아들의 중증 무발화 자폐를 갖다가 엄마가 직접 치료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10년에 걸쳐 갖고 무발화 자폐를 갖다 이겨내게 한이 어머니의 치료 성공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그 프로타임을 갖다가 이 만들어낸 닥터 그린스판이 알려드리는 얘기예요. 그분이 책에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내용을 그린스판이 소개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워낙 좋아서 그냥 제가 오늘은 따로 강의 안 되기보다 그 내용을 갖다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그걸 갖다 그냥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릴 거예요. 내용은 직역보다 약간의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고 의역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내용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걸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린스판이 쓴 겁니다. 최근 한 어머니가 30살 된 아들 짐에 대한 걱정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성인 아들에 대해 물어본 질문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의 평가 치료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와 접근칙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기능적 발달 접근법, 즉, 이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DIR 모델에 익숙했다. 이게 지금 닥터 그린스판이 성인 자폐 치료에서 플로타임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걸 주제로 한 강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인 짐이 약 10년 전 상호작용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살 됐는데 20살 때 얘기하는 거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잘안 되는 수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핑퐁이. 언어는 둘째 치고도 사회성 발달 수준이 아주 초기 영유아 수준이었다고 했다. 아들은 대부분 자기 만족적인 행동만 했으며 무발화 상태였다. 그러니까 계속 감각적으로 몰입된 상태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발화 자폐였고 20살인데.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일도 되지 않은 채 자기 감각적인 추구 상태에서만 있고 자기 몰입 상태에만 있는 상태로 무발화 자폐인 상태니까 거의 중증 자폐인 거죠, 완전히. 그녀의 아들은 좌절하는 상태나 무엇인가 걱정될 때 종종 소리를 지르고 있었단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분노 발작이라고 너무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저참 정말 그 용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 소리를 지르고 나서 막 그러면 애가 분노를 내요, 짜증을 내요, 이래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비명을 지르는 행동을 보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뭔가 잘못된 상태가 있는 것이고 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게 소리라는 이면을 갖다 이해한 거예요.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인데, 그의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단어를 찾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끝내 단어를 찾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저는 이 아들이 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에요. 이제 이분이 20살 된 아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무발화 자폐니까 타이핑을 갖다가, 워드프레스 타이핑이죠. 워드프레스 타이핑을 가리키면서 의사소통을 가리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녀의 아들은 나중에 발달을 거듭하면서 타이핑을 배우게 되자 자신의 상황을 타이핑으로 설명했다. 이때 이거예요. 왜 자기가 소리가 질렀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말을 갖다 하고 싶었고, 그런데 혀의 움직임이 안 됐다라기보다 이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 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접속 자체가 잘안 되는 정보 처리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자폐들이 무발화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말이 안 떠오르니까 스스로도 답답해서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게 엄마 관찰이 맞는 거죠. 뭔가 자기가 의사 전달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소리를 지른 거고 엄마 도와줘라는 의미로 이제 엄마는 이걸 갖다 해소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짐이 20살이었을 때 아들과 플로어타임을 통한 참여도 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늘어가자 20살 때부터 플로어타임을 시작했나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이제 플로어타임을 하면서 완전 감각적인 몰입에만 있던 아들이 어느 정도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관심도 갖게 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좀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말은 안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자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타이핑을 가리키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의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타이핑을 지속적으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은 안 되니까 이제 타이핑을 통한 의사소통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장면들이 더 나옵니다. 어머니는 그전까지 아들에게서 어떤 언어적 반응을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제 타이핑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짐 아들하고 함께 하는 동안 더 많은 제스처 그리고 사물들의 단어를 소리를 모방하듯이 들려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타이핑을 쳐서 치는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몸짓 제스처를 갖다 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소리를 갖다 계속 내주면서 음성적 자각들, 즉 소리적인 자각을 계속 심어준 거죠. 심어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그 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몇몇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no car 아니면 buy cookie, go sleep, 잠자러 가자 하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드디어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무발화자폐로 중증이었던 20살 아들하고 완전 몰입상태에 있던 애하고 감각적으로 이걸 풀어내면서 플로타임을 통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엄마한테 관심을 갖고 왔다 갔다 주고받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먼저 있는 거죠.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엄마가 뭘 한 거냐면 타이핑을 갖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타이핑을. 자, 타이핑을 가르쳐서 네가 이제 몸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너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 글로 표시해봐. 그러면서 이제 타이핑을 갖다 하게 돼서 타이핑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이 타이핑이 소리는 이거야 그러면서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음성적인 해석을 갖다 같이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제 자기가 쓰는 워드 프로세서 타이핑을 부분적으로 이제 음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아, 이게 참 긴 시간들이 거쳤나 봐요. 그녀의 아들은 최근에 이 새로운 언어 능력을 갖다 개발했다라고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10년 정도 걸렸대요. 10년 정도. 20살에 시작해갖고 중증무발화 자폐가 이제 말을 갖다 하기 시작하는데 30살이 돼서야 어느 정도 말을 갖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하지만 언어로 표현을 시작했다는 것은 적절한 개입이 있다면 어느 나이에도 발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구된다면 예상치 못한 언어 발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아, 이게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몇 주 전에 제가 무발화 자폐가에 대해서 연속적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사례가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강의에서 이게 언어 폭발기나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 때문에 뭐 5살이 넘으면 무발화 자폐는 치료가 안 돼, 7살이 넘으면 무발화 자폐는 치료가 안 돼,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다. 자폐는 매우 독특한 질환이기 때문에 언어 무발화 자폐를 치료할 수 있는 한계 연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사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구나 라는 어떤 입증이 된 사례를 본 듯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짧게라도 언어를 갖다 시작했으면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린스판이 예상을 하는 것들이죠.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감각적인 게 회복이 되고 그 의사소통을 시작을 하면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나이를 먹어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한계 연령을 갖다가 긋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들은 아니에요. 예. 지능이 완전 손상되어 있지 않는 한. 자, 그래 어쨌든 이 경우 청년은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해온 뒤 말을 통해서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게 좀 번역이 거치네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타이프를 가르치고 언어를 사용할까지 과정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타이핑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아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아들한테 이 가르쳐준 데도 쉽지 않았대요. 근육 톤이 낮은 아들을 돕기 위해서 그녀는 그의 팔뚝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실행장애가 있는 거죠. 자폐 아동들이 자기가 정확하게 아주 중증 자폐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타이핑 지점을 갖다 누르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짐이 그랬나 봐요. 근육 톤이 낮아갖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타이핑을 갖다 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을 잡고 해서 그 이제 타이핑 지점을 갖다 지적을 해준 거죠. 이게 정말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애한테 예를 들어서 A를 쳐봐 그러면 A를 갖다 하면 애가 A를 맞추지 못하고 정조주저하지 못하고 딴 데로 가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 A를 갖다 누르고 A를 누르는 이 과정을 굉장히 반복해서 아이가 손을 띈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누를 수 있게 되는 이 과정을 갖다 거쳤다는 거예요. 엄마 손으로 같이 눌러주고 반복하고 이 과정을 반복 무한 반복해서 아들이 스스로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냈다니까 정말 긴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짐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매우 더디게 배워갔다. 그러나 노력을 지속하여 점차 그는 한 단어씩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이 참 대단한 엄마죠. 자, 그녀는 아주 가끔 같은 단어가 다른 편지들 안에서 반복하여 타이핑되는 것을 발견했다.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억했던 걸 갖다가 타이핑을 갖다가 그러니까 재현해서 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저거죠. 편지 안에서 단순하게 카피한 게 아니라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타이핑된 게 반복되는 걸 발견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아들이 글씨를 이제 이해하고 낱말을 이해하고 그것을 스스로 글씨로 갖다가 반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된 거죠.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단순하게 모방하는 타이핑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타이핑이 되는 것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녀의 노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현재 ICDL, 이거 지금 미국의 플로타임 그 협회예요. 임상 실천 지침에 따라 이제 말로 표현하자. 이제 그 스스로 생각한 걸 단어를 갖다 이제 타이핑을 할 수 있게 되자. 이제 말로 표현해 보자고 하면서 짐의 언어 표현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짐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들의 발달적인 과제를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했는데, 그녀는 그가 역할놀이를 가르쳐줬지만 몇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것들을 알았다. 이제 이게 무슨 역할놀이도 가르치기 되게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녀 자신도 역할놀이를 하는 게 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거죠. 창피하고 뭐 이렇게 사실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제 나이가 돼서 내가 뽀로로야 그러고 애하고 놀아줄라 봐요. 그것도 30살 먹은 아들하고 이 정말 30살 먹었으니 이 엄마는 얼마나 나이 많았을까요? 50 넘어갔고 막 그럴 텐데. 예? 이 사이에서 뽀로로 같은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내가 멍멍이야 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엄마는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시도하지 않을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힘든 노력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근육톤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톤이 낮은 것도 역할놀이를 갖다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다 이겼다고 하죠. 예, 하지만 이거 어쨌든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하루 종일 몰입되어 자기 생각에만 잠겨있던 그녀의 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나와 함께 앉자고 말을 한다. 이걸 갖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제 자기 몰입이 돼서 하루 종일 멍하고 있고 감각놀이만 하던 아들이 이제 10년째 노력을 한 엄마 노력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서 같이 함께 앉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10년 된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놀았을 때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발적으로 역할놀이를 갖다 시작했다고 해요. 이게 스스로 역할놀이를 갖다 다른 사람하고 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진짜 자폐를 벗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거든요. 자, 어쨌든 그녀의 아들은 이제 간단한 단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전이라면 꿈도 꾸기 어려웠을 일이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제 번역을 해놨고요. 지금 이 30살 먹은 아들이 이후에 얼마 정도까지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10년 사이에 20살 먹은 중증무발화 자폐가 10년 동안 치료를 통해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역할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게끔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린스판이 그런 얘기 써놨는데, 저이 뒷얘기들은. 이때 보여주는 아들의 상태가 한 4~5살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후 치료를 지속하면 아마도 아들은 지속적으로 그 연령대부터 해서 서서히 발달을 해갈 것이다. 나이는 서른이지만 4~5살 정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가고 발달을 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린스판이 예상을 하는 글들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다 치료하는데, 중증 무발화 자폐를 갖다 치료하는 데서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특수질환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도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 도달하는 건 사실 이 나이 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나이가 서른이 됐을 때 4~5살 수준인데, 자기 연령대까지 하면 20년 넘어 차이가 나는데, 이걸 완전히 메꿔내는 건 어렵죠. 나이를 먹어서 치료가 어렵다라는 건그 갭을 메꿔내기에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어려운 거지, 자폐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20살 무발화 자폐를 극복시키고 사람과 의사소통을 갖다 하는 말,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는 도로 치료에 성공한 이 어머니의 치료 성공기는 성인 자폐 아동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큰 희망이 될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폐 아동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